오랜 이상의 까마귀들이 안 보이네요. 이구 멀리 가는 타구. 이 타구는 볼 필요 없어요. 홈런. 투런다. 김동엽 선수가 역시 라이온즈 선수들 중에서 이 타구 스피드 빠르기로 네. 또 손가락이 꼽히는 선수인데 제대로 아주 정확하게 맞는 순간에 이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. 맞습니다. 아 지금 이 타구는 정말 멀리 가서요. 저 수포로 들어갔어요. 잘못 타고 다시 한 번 더 이 타구는 멀리 넘어갔어요. 혼다 연타석 없는. 아 캐스터의 목소리 때문에 옆에서 지금 압도당하고 있어요. 야 이번 타석 야 이거 이번 타구도 정말 멀리 가장 깊숙한 곳으로 타구가 뻗어나갔고요. 연타석 홈런을 치면서 김동엽이 더그아웃으로 들어옵니다. 3연타석, 4연타석 이렇게 홈런 치는 선수들 보면 네네. 실제 정규 시즌 경기에서는요 3연타석 치면 네 번째 타석을 오! 이 타구는 다시 한 번 더 좌! 3루수와 유격수 사이를 뚫습니다. 오늘 좀 타점만 넉점을 뽑아내고 있어요. 후대사 김동희의 아주 황골탈퇴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와 정말 멋있습니다. 일단 일본 팀이랑 좀 마지막 경기여서 좀 이번 경기는 좀 많이 이기고 싶었는데 그런 의지가 강해서 좀 이겼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첫 타석의 홈런은 이제 몸쪽 직구를 노렸었고 두 번째 타석에는 일단 투 스트라이크를 먹어서 좀 이제 좋은 공만 이제 골라서 친다고 생각했었거든요. 그게 운 좋게 이제 스윙 스팟에 맞아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좀 대체적으로 큰 스윙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고 좀 이제 중심에 좀 컨택을 생각하면서 이제 했거든요. 그게 이제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올 시즌 이제 겨울에 준비 열심히 한 만큼 시즌 때 이제 성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